오늘은 곰 고금도 적대봉 트레킹을 왔습니다. 곰 고금도는요 큰 금맥이 있어 고금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금도에 솟아있는 적대봉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고래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섬에 솟은 산림에서도요 고흥군에서는 팔령산 다음으로 높은 적대봉은 펑펑하지만 산대와 달리 전망이 매우 뛰어난 산입니다. 정상이 서면 서쪽으로 반도, 남쪽으로 거문도, 동쪽으로 여수 일원의 바다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요 날씨가 좋으면 멀리 제주도가 보인다 할 정도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요 적대봉 정상에는 조선시대 때 예적의 침입 등 비상사태를 전달해주던 지름 7m의 큰 봉수대가 서 있습니다. 저 앞에요 확장 공사 중인 동정 저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적대봉 정상까지는요 계속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옷들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도 끝자락까지 경사길 좀 올라오면요 이제 숲길 진정류가 나타납니다. 시작부터서요 걷게 되는 기나게 지그재그 경사길 오르길입니다. 한 30분 동안은 계속 지그재그 경사길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음성길이 좀 나왔거든요. 소사나무가 하늘을 주고 있는 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서나무라고 또 부른다네요. 능선 전망대 올라서면요 다도해의 섬과 어우러진 푸른 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대봉 정상 7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다 트인 응승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 나비 같은 홍연 마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뾰족한 돌 무더기가요 매우 형상을 닮았다에 붙여진 매바위입니다. 적대봉은요 봉화대 대를 돌로 쌓아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불게 되었답니다. 이곳 정상에서는요 제주도까지 보일 정도로 조망이 뛰어나다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요 조선시대 때 예적의 침입 등 비상사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봉수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봉화대 안에가 또 정상이 하나 있고요 아래가 또 이렇게 큰 적대봉이라는 정상대가 또 써 있습니다. 마당 목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올망졸망한 섬들과요 아름다운 푸른 쪽지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주 장관입니다. 그대로 마당 목재로 내려갑니다.
마당처럼 넓게 펼쳐졌다는 마당 목재에 도착했습니다. 서촌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뒤돌아 적대봉인데요. 저희 걸어왔던 등성길이 아주 하나하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도요, 바다가 시원스럽게 아주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망이 좋은 돌탑봉에 왔습니다. 저희들 가야 할 암릉 구간이 지금 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가 섬들을요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 네,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산행길입니다. 짜릿한 암릉길 시작입니다. 짜릿한 암릉길입니다. 엄마나 등성길이 아주 연속입니다. 지금 기차발 가는데요, 진짜 아주 그림 같습니다. 아주 기차놀이 하고 있네요. 추락 주의 또 한 마리 서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슬랙 구간에서 뒤돌아보니까요, 점점 지났던 기차 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낙엽이 많으니까요, 하산길을 크게 이끌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 적대복은요 해발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지만 적대복 정상에서 하산길은 대부분 우거진 숲이 없어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고요. 바위 구간과 너덜지대가 많아 호락호락한 산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한 포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아기자기한 섬들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 산세에 젖어 나오는 힐링의 눈길길입니다.